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오늘은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담배는 인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호품으로서 보편적으로 피우기 시작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유럽에 담배가 처음 소개되어서 기호품으로 전파된 건 대항해 시대 때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흡연이라는 것 자체는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북아메리카에서 수달 모양의 돌 담뱃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1500년 전부터 흡연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7세기경 마야 고대 도시 팔렌케 사원의 벽에는 제사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담배에 관한 신화는 여러 나라에서 발전했고, 그 어느 것도 실제 담배의 유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이야기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대개는 어떤 사람이나 신이나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함께 만나게 돼요. 그렇게 둘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고, 곧이어 뭔가 폭력적인 행위가 있은 후 의도치 않게 담배가 땅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와 뱀의 이야기인데, 산책을 하던 예언자가 뱀 한 마리가 추위 때문에 땅에 뻣뻣하게 누워있는 걸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뱀을 집어들어 품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뱀은 회복되자 예언자를 물어버리겠다고 말했고, 예언자는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금방 잊을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면서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뱀이 신에게 맹세코 내가 너를 물어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예언자가 손을 들어서 뱀의 주둥이 앞에 가져다 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뱀이 그를 물었고, 그 예언자는 상처에 입술을 대고 독을 빨아서 땅에 뱉자 독이 떨어진 자리마다 뱀의 독과 예언자의 자비를 모두 가진 식물이 자라났는데, 그게 바로 담배라는 겁니다. 자, 한편 아즈텍족은 여신 시우아쿠아틀이 온 몸이 담배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황제 몬테수마는 그 어떤 신보다 시우아쿠아틀 여신을 열렬히 숭배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몬테수마가 잔치를 베풀 때면 하인들이 황제의 앞에 색칠하고 도금한 대롱 3개를 갖다 놓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이 담배라고 부르는 풀과 섞은 소합향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 뒤 탁자가 정리되면 그는 대롱으로 연기를 들이마셨고, 그러면서 조금씩 잠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 황제 말고도 샤먼들도 담배를 이용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담뱃잎 몇 장을 뜯어 불 속에 던져놓고 입으로 그 연기를 마시고 사탕수수 줄기를 콧구멍에 넣어 그 구멍으로도 연기를 빨아들였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사이에 그는 땅 위에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담배의 효력이 다 되면 그는 되살아나서 눈을 뜨고 그 사이에 본 영상이나 유상에 따라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었다 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담배는 정령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식물이었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선물로 받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주술에 이용되기도 했고, 사악한 악령이 몸에 침범해서 생기는 질병에도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배는 정말 거의 모든 곳에 다양하게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됐는데, 일반적으로 의사 역할을 겸하는 주술사가 담뱃잎을 침으로 적셔서 반죽을 만든 뒤 환자의 환부와 가까운 피부에 발라주거나, 복통이 심할 때는 담뱃잎의 즙을 환자에게 먹였고, 치통이 있을 때는 즙으로 입 안을 헹구기도 했으며, 두통이 있으면 담뱃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고, 감기에 걸리면 담뱃잎을 썰어서 코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를 복용하거나 바르는 경우 이외에도 담뱃잎을 부적처럼 몸에 지녀서 나쁜 기운이나 이물질을 몰아내거나, 담뱃잎을 구워서 겨드랑이 아래에 끼우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줄어든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나빠진 시력도 담뱃즙을 안약으로 만들어 넣으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고 믿었고, 담뱃잎을 조개 껍데기를 빻아 넣은 가루랑 잘 섞어서 알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다른 음식 없이도 최대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만병통치약 수준인 담배는 약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도 부족회의가 열릴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부족회의의 구성원들은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전에 담뱃대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으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피워야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신중함을 북돋아서 부족회의에서 갑자기 막 얘기하면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담뱃대를 이용해서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가 대략 숫자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 동안 흥분한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진정한 뒤에 회의를 재개하곤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담뱃대는 평화와 협동을 상징하기도 했고, 한 프랑스의 선교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담뱃대보다 더 신비롭거나 더 존경받는 물건은 없다. 심지어 왕관이나 홀조차도 이보다는 경의를 덜 받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의 신이자 삶과 죽음의 중재자다. 누구나 반드시 그것을 휴대해야 했으며, 혹시 적들 한가운데를 지나갈 경우에도 담배를 내보이면 제 아무리 열띤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도 모두들 무기를 내려놓았다 라고 기록할 정도였고, 게이브리얼 타야크는 그들에게 담배는 매우 신성한 물건이다. 그들은 담배로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마음의 힘을 광대한 우주나 창조주 또는 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평화의 담뱃대 이야기를 꺼내면 이는 단지 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조약 승인이 법률적인 성격을 띈다는 차원을 넘어 더 큰 우주를 걸고 맹세하고 확인함으로써 단지 인간 사이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더 강력한 힘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이 대체로 이렇게 담배의 중요성만 언급되기 때문에 초기에 담배 형태가 어땠는지는 불분명한데, 주로 멕시코 팔렌케에 있는 그림이나 평화의 담뱃대처럼 초기 담배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담뱃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최초의 아메리카인은 현대의 시가인 엽관련의 원조쯤 되는 물건을 피우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 굵기가 너무 굵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피울 수가 없을 정도였고, 일부 부족은 특수한 엽관련 지지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담배의 형태에 대해서는 날씨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랐을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담배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재배됐고, 관련처럼 바나나 잎이나 다른 식물의 잎사귀에 말아서 피우는 게 기본적이었으나, 날씨가 추운 북쪽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담배를 말 잎사귀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쟁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담뱃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말아서 피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말려놓고 빻아서 담뱃대에 한 번에 올려놓고 피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관련과 파이프 담배의 분리는 어느 정도 날씨와 기후의 원인이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담뱃대와 엽관련 모두 도구인 동시에 토템으로서도 기능했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담뱃대보다는 엽관련이 만들기도 더 쉽고 사용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부족 대부분은 엽관련을 더 선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대륙 부족의 담배는 1400년대 후반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주먹만한 빵 한 덩어리, 물을 담은 호리병 한 개, 곱게 쳐서 반죽한 붉은 흙 한 덩어리, 그리고 말린 잎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그 잎은 그의 부족에게 각별히 중요한 것인 듯 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산살바도르 섬에서 그들이 그 잎을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린 잎이 바로 담배였던 겁니다. 에스파냐의 작가 로드리고 데 헤레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말린 약초는 마치 부활절 행사 때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종이 소총의 총신과 비슷한 모양새였다. 그들은 그것의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쪽 끝으로 그 연기를 빨아서 들이마셨다. 그렇게 하면 잠이 오고 취하게 되며 아울러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들 말했다. 그들은 그 작은 총신을 토바코라고 불렀다 라고 적었고, 이때 처음으로 타바코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뭔가를 태워서 굳이 연기를 들이마시지는 않았는데, 담배를 피운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알려진 로드리고 데 헤레스는 고향으로 귀국하면서 담배를 몰래 챙겼고, 원주민들처럼 연기를 마시고 뿜는 방식으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유럽에서 유일한 흡연자였을 그는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 식물인지를 전혀 몰랐고 결국 중독이 된 그는 손에서 담배를 놓지 못하고 있다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럽인들한테 이 담배 피우는 모습은 진짜 경악할 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무슨 하얀색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끝에 불이 붙은 막대를 하고 들이마시더니 입이랑 코에서 무슨 영혼 같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모습이 악마에 들린 것처럼 보였고 결국 그는 종교 재판소에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이 유럽 최초의 흡연자 헤레스는 담배에 중독된 대가로 재산과 토지를 몰수당하고 7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서였는지 에스파냐인들은 콜럼버스가 첫 항해에서 돌아오고 반세기가 지난 1558년에서야 펠리페 2세의 명으로 담배의 씨앗을 들여와서 집안을 꾸미는 장식용이나 정원을 꾸미는 관상용 혹은 약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담배의 중독성 포기할 수 없죠. 에스파냐에도 담배가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쿠바산 시가는 당시 에스파냐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쿠바산 시가 하면 알아주잖아요. 스페인은 쿠바 담배잎을 전매해서 세비야에서 시가를 양산했는데 이때까지 담배잎은 약용 허브 이미지에 가까웠고 생산량도 워낙 적어서 쿠바산 시가는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만 유통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서야 부르주아들에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시가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스페인에서는 기존의 독점 정책을 폐지하고 쿠바의 시가 제작을 허용했고 그렇게 쿠바에서는 시가 공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가의 생산량도 급격하게 늘어서 이 품질 좋은 쿠바산 시가는 시가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에스파냐의 담배는 프랑스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155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왕실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프랑스인 장 니코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고로 종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낫는 걸 보고 즉시 이 담뱃잎과 재배 방법을 함께 적어서 프랑스에 있는 대수도 원장에게 보냈고 본인도 직접 이 담뱃잎을 가져와서 당시 왕비였던 카트린드 메디치에게 선물합니다. 두통이 있었던 카트린은 담배를 사용해보라는 니코의 의견을 듣고 담배를 갈아서 가루로 복용을 한 건지 코로 들이마셨는지 연기를 마신 건지 연고로 만들어서 발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통의 효과를 본 왕비는 이때부터 담배를 매우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담배는 프랑스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처음에는 대수도원장의 약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비의 약초, 그 다음에는 왕비의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약초, 마지막으로 프랑스로 담배를 가져온 장 니코의 이름을 딴 니코의 약초로 불렸는데 이 마지막 명칭은 오래 유지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담배에 있는 이 무색의 지방질인 독성 알칼로이드에 그의 이름이 붙어서 니코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담배는 잉글랜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1556년 브리스톨의 선원들에게 포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묘사한 게 영국의 담배 흡연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담뱃잎을 잉글랜드에 들여온 최초의 인물은 선장이자 노예 선장이었던 존 호킨스로 알려져 있는데 플로리다 해안을 따라서 늘어선 원주민 정착지를 침략한 호킨스는 플로리다인들은 이동할 때마다 일종의 말린 약초를 가지고 다니는데 끄트머리에 토기 그릇이 달린 대룡에 불을 붙이고 말린 약초를 집어넣어서 연기를 빨아들이면 그 연기가 허기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흘에서 닷새 정도는 음식이나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라며 이 전리품으로 담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담배는 다양한 마케팅을 거쳐서 여왕에게까지 인정받게 되었고 귀족이나 예술가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농부와 어부, 광부와 수공업자 등 낮은 계급의 노동자들은 뭐 연기를 마시면 취한다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주정뱅이 풀이라고 부르면서 담배에 거부감을 느꼈고 어린아이들은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섭다고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왕이 축복하고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담배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에게까지 이어졌고 1614년이 되자 담배를 파는 상점이 런던에만 무려 7,000개소에 달했으며 런던 외곽 지역에 있는 한 담배 창고가 당시 벽으로 둘러친 건물 중에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이 영국인들에게 담배가 더 널리 퍼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페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발견한 세계의 그 미지의 식물은 대단한 치유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고, 런던의 페스트가 돌았을 때 담배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환자들 중에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걸 조명받거나 담배를 피우기가 싫으면 흡연자들 근처에서 담배 연기라도 들이마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흡연자들은 본인이 충분히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병에 걸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담배의 인기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후 담뱃대와 시간은 마치 장신구처럼 여겨졌고, 피터 에크로이드는 런던 전기에서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도 흡연이 허락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담배가 아침 식사 대용이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코로 연기를 내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1702년에 한 연대기 작가는 게로웨이 커피하우스에서 몸이 약한 3살짜리 아이가 담뱃대에 담배를 채워넣더니 태연스럽게도 그 일을 2번, 3번 반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세계를 정복한 탐험가들이 담배를 가지고 귀국하니까 담배가 구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담배는 이제 화폐까지 대신하게 되는데, 통화가 불안정할 시기 마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던 담배는 물물 교환용으로 사용되어서 그 지역에서 동전으로 구입 가능한 물건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아메리카산 담뱃잎을 내고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1620년 버지니아인들은 담뱃잎 120파운드를 지불하고 여자 12명을 식민지로 데려오기도 했고, 당시 맥주 1갤런은 담배 8파운드였으며 그 외에도 옷감이며 농기고 심지어 성경도 담배로 구매가 가능했고 세금도 담배로 납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방 세계를 완전히 잠식한 담배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필리핀과 일본 등 아시아로 퍼지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담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무라이들이 흡연 모임을 결성했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문 제작했는데, 그 모습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담배 피우는 한량들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장식이 들어간 은제 담뱃대를 선호했으며 그것을 끄내며 등에 지고 다니거나 기모노 옆에 그 유명한 검과 나란히 꽂고 다녔다 라는 기록도 있고,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고추, 호박 등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남령초, 연다, 연주, 담박괴, 담바고, 담바구 등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용하던 타바코라는 말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포르투갈과 교역하던 일본으로 넘어가서 다바코 혹은 타바코 그대로 불리다가 조선에서는 담바고, 담바구, 담바로 바뀌어서 사용되다가 이것이 현재 담배가 되었다라는 설이에요. 담바고 이외에도 남쪽에서 온 풀이라는 뜻에서 남령초라고도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알려진 1614년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는 담바고는 남령초라고 하는데 근년에 일본에서 온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고, 최초의 공식 문서는 인조실록이에요. 여기에는 1616년에서 17년 바다를 건너 들어와 이를 복용하는 자가 간혹 있었으나 그다지 성행하진 않더니 1621년부터 1622년에 이르러서는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중략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사람들끼리 서로 교역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광해군 때에는 흡연 문화가 꽤나 자리를 잡아서 당시 국무회의 때마다 조정관리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임금에게로 옮겨가자 화가 난 광해군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의외로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나 금기가 없어서 남녀노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웠는데, 서양처럼 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문화도 없어서 특히나 조선시대 궁녀들은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해요. 그런데 궁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담배 라이센스를 따야 되거든요. 네, 시험이란 무엇이냐? 바로 선배 상궁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줄담배를 피우는 거였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선배들과 맞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는 훈장과 학도가 같이 맞담배를 피우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해놓고는 귀엽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담배로도 신분 차별이 시작되며 양반들은 혼자 담뱃불을 붙일 수 없고 하인이 꼭 불을 붙여줘야만 하는 길다란 담뱃대인 장죽이나 화려한 담뱃대 등을 이용해서 신분을 과시했고, 18세기 말 유득공이 쓴 경도 잡지를 보면 천한자는 높은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엄하게 다스린다,
지체 높은 관리가 지나갈 때 담배를 피우면 잡아다 벌을 준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건 1600년대를 의미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하필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시 호랑이가 매우 많아서 호환이나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서였을 테고, 이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옛날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 자, 옛날 한 고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라는 친구가 서로 살았는데, 이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여서 둘이 장성하여 과거 시험도 함께 치렀으나 이서방만 합격하고 김서방은 낙방하여 고향에 내려와 병든 노모를 모시고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합장하면서 시주를 요청했고, 힘든 살림에도 쌀을 나눠주었더니 스님이 고마워하면서 김서방의 귀에다 대고 날마다 100일간 개 한 마리씩 잡아다 푹 고아드리면 노모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면서 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부적 두 장을 건네줬어요. 한 장은 호랑이로 변신하는 부적이었고 다른 한 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부적이었습니다. 대신 꼭 명심할 건 사람으로 돌아올 때는 절대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아내가 김서방이 호랑이로 변신한 사이에 사람으로 돌아오는 부적을 실수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서방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모도 놀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호랑이가 되어버린 김서방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홀로 산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하루는 새로 고을에 부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오던 사또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 친구인 이서방인 거예요. 그래서 김서방은 이서방한테 자기가 호랑이가 된 이유와 함께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했고, 이서방은 친구가 딱 해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호랑이 김서방은 이서방에게, 이보게 이서방,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그 뒤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 나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옛날에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산을 지나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다 갔는데 남자한테서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이게 상한 건가 싶었는지 바로 잡아먹진 않고 냄새만 이렇게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낌새에 잠에서 깬 술꾼이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기 머리맡에 앉아서 냄새를 킁킁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뱃대를 호랑이의 콧구멍에 쑤셔넣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콧구멍에 담뱃대가 꽂혀버린 호랑이는 놀라서 도망쳤고, 이후 산에 나무하러 왔던 나무꾼이 이러한 호랑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호랑이가 담뱃대를 물고 다니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 이후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썰입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 1600년대를 의미하는 거라면 너무 얼마 안 된 과거 같은데 왜 하필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된 과거를 표현하는 문장처럼 사용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배로 신분 차별이 시작된 이후 조선 사람들이 장소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는 담배를 말라리아 치료제로 여겼다고 해요. 한때 윈난성에서 황제를 섬기던 한 의사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던 지역에 군사들이 들어갔을 때 거의 모두 그 병에 걸렸지만 한 개의 대대만은 예외적으로 걸리지 않았다. 어째서 무사한지 묻자 그들은 하나같이 담배를 즐기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담배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오늘날 남서부에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모두 밤낮으로 담배를 피운다 라고 전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피우는 담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뭐 환각 효과나 통증에 대한 효과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했던 담배의 품종이 현재 담뱃잎에 쓰이는 그 담배의 식물과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던 담배는 니코티아나 루스티카이고 현대의 담배는 니코티아나 타바쿰이에요. 이 식물의 이름인 니코티아나 역시 장 니코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원래 루스티카는 각성 효과가 뛰어나고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대신에 질이 좋지 않고 역하고 쓴맛이 나는 품종이었다고 하는데 영국인들은 그보다 더 순한 타바쿰을 선호했던 거죠. 하지만 타바쿰은 아메리카나 잉글랜드에서는 자라지 않았고 오직 서인도 제도의 토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영국은 서인도 제도를 통치하고 있던 에스파냐에게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타바쿰을 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포카혼타스와 결혼한 것으로 유명한 존 롤프가 타바쿰의 씨앗을 가져와서 토양, 담뱃잎 건조 방식, 가공법, 담뱃잎의 절단 과정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서인도 제도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퀄리티의 타바쿰을 얻게 되었고 1607년 건설된 영국 최초의 북미 정착지인 제임스타운의 이주민들은 담배 농사 덕분에 성공적으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고 1611년에는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담배의 수출은 1612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담배는 제임스타운을 먹여 살리는 작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담배 농사는 급격하게 토지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늘 새로운 땅이 필요해졌고 인디언의 땅을 침범하게 되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가 제임스타운 학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담배 재배 자체는 플랜테이션 경영이 도입되어서 크게 호황을 누리며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18세기에 들어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고 이후 담배 농장들은 면화로 작물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과 동양 모두에 전파된 담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점점 더 늘어났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때문에 담배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각성제인 담배와 커피를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전쟁 원조를 어떻게 해야겠냐는 질문에 돈을 보낼 수 없으면 대신 담배를 보내시오 라고 대답할 정도였고 군인들 역시 담뱃잎이 떨어지면 집에 편지를 써서 담배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흡연을 위해서도 있지만 담뱃잎은 군대에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담배는 병사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식품, 의복, 무기를 구매하는 전쟁 자금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유럽 각국으로 담뱃잎을 수출해 전쟁 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영국은 담배를 선적한 배를 억류하는 등 담배의 수출을 봉쇄하려고 했으나 이는 쉽지 않았고 이것을 본 미국은 담배를 수출하지 않는 대신 도시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국에게 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순순히 딜을 받아줄 리가 없죠. 아예 그냥 버지니아로 쳐들어가서 담배밭과 담배 건조 시설을 전부 불태우며 깽판을 쳤고 영국 군은 1년 사이에 약 만 개 분량의 담배를 몰수하거나 파괴했고 이걸 무게로 따지면 약 4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치만 사실 담배를 전부 빼앗고 불태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미국도 알고 영국도 알고 있었죠. 담배 전쟁은 단순한 불쾌감의 표현에 가까웠지만 의외로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담배 수출량은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중독되어서 내수 흡연량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담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크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대의 정식 보급은 물론 매 전투 식량의 끼니마다 4개비씩의 담배를 함께 보급했고 마침 담배를 만드는 기술과 성냥 기술의 보급화로 인해 전 세계에 걸쳐 대량으로 흡연자가 만들어지며 당시 미국인들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약 128갑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 독일의 히틀러는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흡연하는 병사, 장교들에게 담배 공급을 막았지만 굴욕적이게도 패전 후 독일에선 미국의 담배가 대용화폐로 사용되어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소매점에는 담배가 약 2년 동안 유일하게 안정적인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 퍼져나가서 보급된 것이 바로 현지 모양의 그 얇은 막대 모양의 담배예요. 초기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처음 총신 모양의 담배를 만들었을 때 줄기와 담뱃잎의 손상된 부분만을 잘라내고 담뱃잎을 돌돌만 시가라고 불리는 그 옆궐련을 만들어서 피웠습니다.
현재 시간은 전용 커터로 앞부분을 잘라서 불을 붙인 뒤에 향을 음미하는 형태지만 초기에는 그저 담뱃잎을 돌돌 만 형태에 가까웠으며 담뱃잎을 썰거나 마는 과정에서 담뱃잎의 모서리가 약간씩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짜투리들은 그냥 버려져서 썩거나 짐승이 먹도록 방치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주민들은 신이 주신 선물인 이 담배를 조금이라도 버리는 건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곧바로 신에게 용서를 빌며 담배 만드는 방식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담배 짜투리까지 전부 모으고 빻아서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갈대나 나무 껍질, 밀집, 옥수수 껍질, 바나나 잎 등에 싼 다음 양쪽 끝을 잘 감싸서 막은 막대 형태의 담배였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직월련입니다. 짜잘한 담뱃잎 짜투리로 속을 채우고 담뱃잎으로 겉을 싼 시간은 엽궐련이라고 부르고 잎을 잘라서 시가렛 페이퍼라는 종이에 싼 현대의 담배는 직월련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니 시가도 그 누런 종이 같은 거에 쌓여있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가는 싸고 있는 것조차 담뱃잎인 필터도 없는 100% 담뱃잎으로만 구성된 담배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진짜 이만한 그 갈색 이파리를 잘 펴가지고 그 가운데 줄기만 이렇게 잘라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편 다음에 안에 말린 담뱃잎을 채워넣어. 그래서 그대로 말아요. 그러면 시가가 되는 거야. 하지만 원주민에 의해 발명된 직월련은 한참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몇 세기 뒤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에서 소외층의 담배로서 재발명됐는데 도시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니던 거지들은 옆궐련 꽁초와 부자들이 담뱃대에서 긁어서 버린 담배 부스러기를 모아서 종이에 싸 담배를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7세기 에스파냐의 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월련이 제조되었습니다. 자, 원래 시가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곳이었는데 단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짜투리를 이용한 직월련을 만들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월련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새로운 담배는 담뱃대나 시가보다 불을 붙이기도 쉬웠고 붙인 불을 유지하기도 더 쉬웠으며 피우는 시간 역시 담뱃대나 시가를 피우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따라서 직월련은 다른 담배들에 비해 하루 일과에 끼치는 부담이 덜했고 이러한 간편성이야말로 새로운 담배의 혁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에스파냐에서는 직월련 하나, 깨끗한 물 한 잔, 예쁜 아가씨의 입맞춤 한 번이면 남자는 하루 종일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고 그렇게 에스파냐에서 시작된 총신 모양의 담배는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에 싼 길다란 모양의 담배는 브라질에서는 작은 종이라는 뜻의 파펠리토라고 불렸고 에스파냐에서는 같은 뜻인 파팔레테나 작은 시가라는 뜻인 시가리오라고 불렸으며 프랑스에서는 현재 담배의 어원인 작은 시가라는 뜻의 시가레트라고 불렀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직월련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 이후 직월련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군인들은 오래전부터 피워오던 엽궐련을 선호했으나 직월련이 다른 담배에 비해서 휴대하기도 용이했고 엽궐련에 비해서 군장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적었으며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누구나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겠지만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피우는 시간은 군대에서는 총격 전을 두두두두두 버리다가 그 잠깐 시간 나면 또 몇 분 담배 피우다가 또 총격전이 벌어지면 다 피우지도 못하고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탔던 부분 잘라내고 불 붙여서 다시 담배 피우고 또 총격전 벌어지면 또 이거 물고서 두두두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직월련으로 바꾼 병사들은 약 5분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게다가 직월련이 니코틴 함량도 5배는 많았기 때문에 직월련은 맛은 순하고 피우기도 쉽지만 각성 효과는 더 좋은 담배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담배의 형태는 시가에서 시가잎을 자르다 남은 것을 종이에 말아 피우는 궐련, 담뱃잎을 잘라서 담배에 넣고 피우는 파이프 담배 등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 이외에도 코로 피우는 담배인 스누프, 씹는 담배인 츄, 스누스, 디핑 타바코 등이 있는데 사실 씹는 담배는 담배의 사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이며 피우는 담배보다도 더 오래된 방법으로 추정됩니다. 16세기 베네수엘라 근해에 있는 마르가레타 섬에는 그곳 원주민들이 초록색 약초에 빠져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들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입에 넣고 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투를 할 때도 담배를 이용했는데 그들은 씹는 담배를 가지고 싸웠다. 전사들은 근거리에서 담배즙을 뱉어서 적들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 전술을 위해 침뱉기 부대는 격렬하게 담배를 씹어야 했으며 강력하게 투척할 수 있는 턱 힘과 탁월한 조준력이 필요했다 라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초기에는 흡연하는 쪽을 선호했지만 마르가리타 원주민처럼 담배를 씹는 사람도 종종 있었는데 특히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바다를 건널 동안 씹는 담배를 이용함으로써 목재 선박에 불이 날 가능성을 봉쇄하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가동하고 쟁기를 휘두르고 나무를 베는 등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는 직업 사이에서 씹는 담배가 유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씹는 무연담배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군인이나 운동선수들, 위치가 발각되면 안 되는 스나이퍼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19세기에는 잎 내에서 생산된 담뱃잎의 절반은 씹는 담배로 가공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담배의 형태가 또다시 바뀌게 된 때는 1950년대 필터 기술의 보급화로 미국에서도 필터 담배가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사실 필터 담배는 1930년대부터 코르크 필터가 존재했지만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1950년대에 병원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세 입자를 걸러내는 엄청난 성능의 필터를 사용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필터의 성능이 지나치게 좋아서였는데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을 실제로 절반 이하로 훅 줄여버려서 만족감이 덜했던 데다가 이걸 피우려면 흡연자들이 연기를 막 죽어라고 빨아들여야만 겨우 한 모금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 담배 회사들은 필터의 효과를 좀 덜하게 만들고 타르와 니코틴 양을 두 배로 늘려서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필터를 장착했다는 것 자체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의사나 국가에서 나서서 담배의 유해함을 알리며 금연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청산가리, 포르말데히드, 벤조피렌, 카드뮴 등 다양한 성분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 피폭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폭이 되는 이유는 잎담배가 자라는 성장 환경에 있는데 담배는 자라면서 인산염 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생성 폴로늄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담뱃잎을 이용해서 만드는 담배를 태우면 자연스럽게 폴로늄에 노출되어서 피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담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됐고 현재에도 여전히 담배는 기호품으로서 연초나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기호품들이 나왔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근거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담배는 지양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라임양 유튜브 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